그런 걸 붙이세요. 아, 아 윤심 덕에 사회 참여한테 변화가 이거 표정이. 야, 여기 이분 표정이 아프네요. 어,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표정 많이 지었거든요. 하기 싫어서. 야, 좋네요. 봐보세요. 근데 120년 됐으니까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300년 됐으니까 빛이 이렇게 발해졌잖아요. 일단은 악기는 그 제작자의 이름을 보통 많이 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스테이너라는 모델은 회사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제콥 스테이너. 아, 제콥 스테이너.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어, 명품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빨리 감정 들어갑시다. 감정 들어갑시다. 예, 좀 봐주시죠. 어, 너무 연수가 크니까 지금. 이야. 이 악기는 현재 지금 이 악기가 네. 정품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네. 비슷한 가격대의 악기입니다. 만약에 오. 정품이라면 경매 시장에서 최저가 5천만 원 정도.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 김혜원. 요즘 장비 싸움이에요. 이거 삽시다. 이런 장비 없으니까. 계속 장비가 나오죠, 요새. 또 딸려 우리가 싫어. 그렇게 보면 불만 들어. 그냥 이거예요. 어, 아 요거 반 이거야. 요거 빼먹어 소리가 나. 요거 갖다가 전화해. 멋있거든요. 요거 하는 게 뭐가 좋은 건데. 자 그렇다면 이거 가격을 어떻게? 일단 활의 감정을 먼저 드릴게요. 예, 예. 이 활은 이 바이올린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중에 아. 따로 구입을 하신 활이고요. 아. 중국제 활.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활이 세고일 경우에 이제 8,000원이고요. 세고일 경우 8,000원. 세고가 8,000원이요? 예, 예. 지금 스테이너란 모델이 사실은 요한 세바스티안 네. 바흐가 네. 사용했던 악기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정품일 시에 이렇게 되고요. 아무리 봐도 정품이라고 보기 좀 힘이 좀 듭니다. 이거 제가 보기 예. 일단은 예. 스테이너의 모델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악기가 굉장히 배가 나왔습니다. 배관등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예. 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배가 안 나왔다 예. 그죠? 스테이너 모델은 굉장히 배가 나와요.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돼요. 이게 출산을 한 거네 그러면. 이거는 정품일 경우에는 네.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카피본일 경우에는 네.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 카피도 비싸네. 카피도. 하지만 예. 지금 굉장히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어떤가 뽑아 있는 이런 소리가 나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불뜬 소리야. 예, 네. 털어 나온 거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수리비가 그냥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 아니면 수리비가요? 수리비가요. 네, 가격은 약 한 70만 원. 오, 오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70만 원. 가격이 그래도 70만 원 나오네요. 예. 이번에 감정해볼 물건은 지금은 절반된 SG워너비의 1집 사인 CD입니다. 긴급 제안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주만 준비된 CD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어떠한 느낌으로 다시 노래 불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세 분에게 어렵지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버틴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아니요, 이거 우리가 우리 작가들이 아
난리가 났어요. 속상맞게 그 앞에서 이거를 해야 되지라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SG 워너비는 뭐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데요. 저희는 그래도 감정은 냉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분인데 신인이면은 뭔가 얼굴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정면으로 빅크로즈업으로 그렇죠. 세 명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제자 의도 중에 하나죠. 잘 안 보이려는 의도가 뭐였습니까? 얼굴이 이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찍어서 보여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고 여러 가지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이게 낫지. 여기도 옆면이. 이것도 옆면이에요. 이제 넌 옆면으로 가라. 이렇게.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죠. 눈은 심한 그림이야.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서팅 거예요. 나름대로 1집을 내면서의 어떤 그 고뇌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담겨있는 앨범이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희귀본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다가 그만내야겠다 해서 절판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SG 워너비 1집처럼 서로 갖고 싶어서 이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조의원님처럼 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때 정말 잘 됐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인기가 금방 쑥으로 들어요. 예. 좌우지장지지지 이게 몇 번 그 들으면요 사실 신물이 납니다. 하늘 안 찼지요.